오늘 요거가 사실 중요한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얘기인데, 흉노의 휴도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휴도왕이 바로 누구냐 하면 문무대왕 비해서 신라 김씨들의 조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휴도왕의 아들인 김일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채호 선생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기 흉노전에 의하면 흉노도 조선과 같이 5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부리로 천재의 모습을 만들어 그걸 휴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곧 휴도는 곧 수두교의 수두의 음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도의 제사를 맡은 자를 휴도왕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또한 단군이란 뜻이라면, 이게 단군이란 뜻이, 이게 수두니까 수두왕이니까 단군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료에 있는 거. 따라서 흉노족도 수두교를 수입하던. 재밌죠, 그죠? 하얼빈에서 중심인 수두교가 발생을 해서 대단군 조선의 종교인 수두교가 하나라에도 들어갔고 자 흉노로 들어갔고, 그럼 어떻게 돼? 유라시아에서 첫 종교가 나와서 수두교가 나와서 이 정신문화가 중국으로 흉노로 다 나갔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신정 선생님. 그래서 고대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없어서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상의 속지이니, 대단군인의 조선의 교화가 중국, 흉노 등의 각 민족들에 널리 전파되었음을 근거로 정치상의 강력이 광대하는. 지금 이 논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수두교가 지금 중국 하나라도 들어가고 흉노로도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신수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지에 있는 수두교도 이분의 논리로 하면 속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돼요? 만주의 한반도와 만주하고 요동반도에 있었던 나라 대단군 조선이 저 흉노하고 중국까지도 적어도 정신적으로 속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조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열광을 하는데, 이렇게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강단학계에서는 신청 선생을 많이 비판을 해요.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너무 소설을 썼다는 거지. 제가 쓴 책에서 지금 제천초를 다뤘으니까 그걸 이제 진짜 선생님의 주장의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천초를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천초 김일자가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까 앞에서 말한 휴도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박물관에 가면 요 문모하고 비문이 남아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요거는 그거 발견된 지 10년 안 됐을 거예요. 자, 5년 됐나? 중구동에 빨래판으로 써가지고 벤질벤질 다 달았죠. 요즘 다 달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빨래도 뭐 그냥 했나, 그죠? 망맹이로 두드리니까 두드리고 밀고 두드리고 밀고 하는 게 완전히 다 벤질벤질. 아, 요거는 지금 1961년인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발견되고, 요거는 글자가 살아있어요. 근데 요거하고 두 개가 먼저 1790년인가 그때 이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경주 부윤인 홍양호인가 한테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윤이 탁권을 떠났어요. 탁권을 떠났으니까 그때 처음 나왔을 때의 한자는 다 일단은 탁권에 이제 남겨지게 된 거죠. 지금 이래 됐어도 그나마 다행이지. 그때 탁권이 없었으면 지금 이것만 살고 이건 다 한자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96년에 첫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양호한테 보고가 됐고, 홍양호가 탁권을 떠서 지식인들한테 공개했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자료가. 남아있고, 여기 뭐 다시 또
부평이 발견이 됐어요. 부대가 했는데 다시 어떻게 그걸 보관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다시 사라졌어요. 다시 사라졌다가 위에 있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게 1961년에 나오고 아래 발레판 하던 게 최근에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비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우리 신라 선조들의 신령한 영원은 먼 곳으로부터 계승되어 화관지후니 해서 화관지후의 후예라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종관지 지금 비로소 생겨서 투후는 하늘의 제사 지낸 아들로 태어났다 했는데 요걸 가지고 아까 신청 선생은 그 금인을 마치 이제 동인으로 해가지고 뭐냐 하면 환웅의 상을 마치 만들어 하나님의 상을 만든 것처럼 이해를 하신 거예요. 칠대를 전하니 그리고 요거 칠대는 뭐냐면 김일제부터 김당인가 그 신나라 때까지가 칠대예요. 이 김일제 가문이요. 그 밑에 어쨌든 80명인가 고위직에 있었어요. 칠대로 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나라 무제부터 신나라 때까지 제일 귀족이 돼요. 그 권력도 그렇고 처음에 원래는 각광이라는 사람이 한무제가 죽을 때 권력설이 1위고 무제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각광은 손자 때인가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집안이 망한다고. 근데 김일제 집안은 칠대를 계속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중국의 귀족, 한나라 때 귀족감인데, 그렇게 알고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대 성한 왕이 바로 이 화관지후 대천 김일제 후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15대 정한 왕이라는 게 비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흥덕왕 비문에도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신라 통신신라 말에 진경대사가 그 비문에도 보면 이 사람이 요 후예인 것처럼 기록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지금 삼국사기에는 알지의 그 아들이 세한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하고 이제 동격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두문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원래 부르던 명칭 발음은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 이게 한무제 때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황제 오른팔이 돼서 2등까지 올라가고 3등까지 3등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초 임시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서 각광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무제가 임종하는 장면이에요. 한무제가 임종을 할 때 제일 1위에 있던 각광이라는 신하가 눈물을 흘리면서 황제에게 아뢰기를 폐하께서 만약에 세상을 버리시게 된다면 후사가 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황제가 말은 그대는 앞서 받은 그림의 뜻을 모른단 말인가. 아마 그림을 통해서 아마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제 막내 아들을 세우고 그대는 주공의 일을 하라고. 주공이 그렇잖아요. 주공이 실제로 힘, 권력, 그러니까 제1위에 있으면서도 왕 다음에 있으면서도 왕을 찬탈, 어린 왕을 찬탈을 하라고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각광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사양하면서 신은 김일제보다 못합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면 한무제가 죽을 때 권력설 1위인 곽광이 한테 네가 주공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일제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김일제라는 사람이 한무제가 죽을 때 한나라의 권력서열에서 1, 2위를 다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신라 김씨들의 조상이라고 지금 문방 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제가 뭐라고 하냐면 신은 매국인이요 각각보다 못하니 이렇게 서로 겸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이냐 하면 이건 다 기록에 있어요.
기록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김일자 아버지가 슈타왕인데, 아까 저 선생은 슈타왕을 수두교의 단군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슈타왕은 사실은 사카 계열의 사카족 계열이거든요. 제 뒤에 조금 한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흉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흉노는 조직 체계가, 우리는 삼신이라 했지만, 중앙의 최고 대장을 선우라고 해요. 선우가 대장이고, 여기가 우현왕이에요. 우현왕이고, 여기가 자현왕.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선우고, 좌현왕, 우현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 휴도왕은 우현왕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한 왕이, 소왕이에요. 지금 체계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무의의 언지산에서 도남 삼이산에 있는 그 회당인데, 이거 보면 왜 삼이산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저 빨간 칠을 한 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사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이에요. 여기 양쪽에 산이 있는데 이 폭이 40km에서 뭐 어떤 80km 이 정도 되고 이 길이는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가 이제 더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장안이 되는 거,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요 하사회당을 통과해야 서역하고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회당을 장악해야지 중국이 세력을 뻗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자가 힘을 질러서 여기를 공격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곽감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해서 여기에 사는 두 왕이 하나는 뭐냐면 충도왕하고 본사왕이 있었어요. 본사왕이. 근데 이제 곽감이 공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곽감의 그 전력에 밀리니까 본사왕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자꾸 땅을 뺏기니까 자기들 잘못하면은 선우한테 이제 질책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을 다 잃게 되면. 그러니까 본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효동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차라리 제자한테 항복하자. 그,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효동이 싫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본사왕이 이놈이 휴당을 죽여요. 그러고 항복을 한다. 곽광한테. 그때 휴도왕의 아들이 바로 왔다. 김일재예요. 그러니까 김일재하고 엄마의 날씨가 잡혀와요. 그래서 한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강대에 이 권력성을 이길 거죠. 강대에. 대단한 그 운이 좋았던 관운이 좋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같이 붙여놓은 게 지금 여기가 이제 천산인데 여기가 지금 뭐 여기가 지금 1000km 그 하사회당이거든요. 여기 살다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야 한나라.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거는 문헌에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있는 데가 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문화유적지냐면 사카족이 있는 문화유적지예요. 사카족이 실제로. 그런데 문헌 자료에도 보면 기련사라고 도군왕 사이에 사카하고 월지가 살았던 기록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대사회에서 뭐 여기서 왔던 아까도 말했지만 신창호도 얘기하고 많은 책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한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원주지가 천산이나 파미르 고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른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2차 세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저는 흉노의 우현에 있던 사카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카족. 그래서 우리가 진평왕 때 보면 진평왕이 자기는 석가의 아버지 이름을 따고 자기 황후는 마야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석가를 날라 했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진종설이라고 하거든요. 진종 시종자 진종설이라고 석가 진종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다 왕족의 권위를 높이려고 가짜로 꾸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닐 개연성이 있다는 걸 제 말은 제 논리를 보세요. 실제로 지금 김일제가 잡혀온 데가 여기고 여기는 실제로 사카족의 유적이 충분히 있고 문헌상으로 이 산 주변에 사카하고 멀찌가 살았던 게 문헌 기록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꾸 제가 여러 번 하지만 고대 사회로 가면 자꾸 천산, 파미르 고원이 있고 천산이 있으면 동쪽에는 몽골리안이 있고 서쪽에는 코카사스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벌써 지금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2000년대에 벌써 코카사스인이 넘어온 게 다 지금 확인이 돼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보면 기원전 10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 거주한 투르크인들의 조상들이 감숙성 지역, 아까 지금 잡혀온 데 감숙성이거든요. 감숙 지역하고 오르도까지 진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 교수도 그런 얘기하고 또 이들과 함께 이란 계통의 유목민들, 특히 사카족도 카란 분지를 넘어서 가슈카르 쿠차 투르크인 감숙성도 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목민족 제국사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목민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감숙성 지역에 가스, 이게 투르크족의 조상, 이 사람들이 뭐예요? 월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사카잖아요. 기록상으로도 월지와 사카가 거기 살았다고 한다고. 바로 그 월지와 사카가 살던 동네를 한 나라에서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이건 아까 얘기하신 건데 어쨌든 그 전벌군이 두려워가지고 권사왕이 항복하자고 하면서 하니까 안 들어가지고 효도왕을 이거예요. 효도왕을 깨서 항복하자고 했으나 거기서 그를 죽이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효도하고 알치가 잡혀오는 기술자가 자기 곽강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 위장국 각광이 곽거변이 원지산에서 천리를 지나 진출한 흉노를 공격해서 흉노의 수국을 잡고 여기 나오잖아요. 휴도왕을 깨뜨린 다음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새로 만든 불상 기록에 금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에 넣었다. 이 제천금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채호 선생은 하나님을 봉으로 만든, 봉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철 선생의 견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넘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서 김일제 전에 보면, 본시 휴도왕이 금인을 만들어 제천한 까닭으로 김치성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인을 만들어서 모셨기 때문에 김씨성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김일자가 최초의 김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라 김씨들이 지금 이 사람의 후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인공 비문에 보면 그럼 금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견해가 있어요. 지금 김병모 교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금인이 알타이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타이어로 알타니 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인은 알타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즉 그는 알타이가 고향이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책임진 일종의 샤먼 왕집안 출신이어서 알타이의 의미를 따서 김치성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위서의 성노지에 보면 불상으로 이해했다는 그 정황이 나와요.
한무제 원수 2년에 곽허병을 보내서 흉노를 토벌하고 슈도왕 제천금인을 획득해서 돌아오니 한무제가 대신이라고 하며 감천궁에 모셨는데 금인의 크기가 10척 정도였대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다만 향을 사라고 예배했었고요. 그죠? 이게 중요한 그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우리 그냥 조상신이나 하늘 천재를 지낼 때 보면 재물을 어떻게 해요? 고기나 소나 고기를 바치잖아요. 그죠? 재물을 바치잖아요. 떡이나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사실 사람도 잡아 바치고 그럴 정도로 재물을 바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표현에는 다만 향을 사라고 예배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단서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 그럼 보세요. 후한서 서역전 천축국. 천축국이 어디냐면 여기가 인도거든요. 새해 전하기를 명제가 꿈에 표현이 그렇게 돼서 금인을 보았는데 장대하고 정의 광명이 있어 이를 군신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자가 대답하기를 서방에 신이 있어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데 그 형은 장육척이 이게 장육전상 할 때가 부처님 키거든요. 장육척이 이며 황금색이다. 쟤는 이에 사신을 천축에 중국에 인도에 보내서 불에 불교의 도법을 묻고 마침내 중국에 있어서 형상을 도석게 했다. 이제 부처님이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한무제가 본 부처를 지금 금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정황상으로 슈도왕이 사카족이라고 지금 내가 보면 제 입장 분명히 지금 증명이 되는 거. 지금 두 가지 지금 나왔죠. 세 번째가 보면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국유사에 뭐 요동성 유각탁조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 삼보통감록이라는 게 중국 책 기록되어 있는데 고구려 요동성의 옆에 있는 탑은 옛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 고구려 성왕이 국경을 순행하다가 이 성에 이르러 오색 구름이 땅을 덮는 것을 보고 가서 그 구름 속을 찾아보았더니 중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후련이 없어져 버리고 멀리서 오면 다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옆에 삼중에 토탑이 있었는데 위는 가마솥 덮은 것 같다고. 지금 어디죠? 이렇게 된 이런 탑들이 저기 가면 있잖아. 광주 밑에 어디죠? 그 천풀 천탑 있는데 가마솥 세 개를 덮어놓은 것 같다. 그런데 그 탑이 그거 하면 있어요. 그죠?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다고.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소리. 삼중에 토탑이 있었는데 위는 가마솥을 덮어놓은 것 같다. 그것이 뭔지 알 수 없는데 다시 가서 중을 찾아보니 다만 무성한 풀만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한 길쯤 파보니 지팡이와 신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영상에 보였던 게 실물의 흔적이죠. 또 파보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위에는 범어로 써있다는 거예요. 인도말로 써있다는 거예요. 모시고 있던 신하가 말하기를 이것은 불탑입니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세히 물어보니 모시고 있던 신하가 말하기를 요게 지금 휴도한 얘기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한나라 때 있었던 것인데 그 이름은 휴도왕을 지금 포도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국유사에서. 그런데 요거 뭐냐면 내각주예요. 본시 휴도왕이라고 씌었는데 제천금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보면 이건 뭐 성왕이 이로 인해서 이거 이제 3층 탑에 그 자리에서 7층 목탑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탑이 있는데 이게 스투파잖아요. 스투파를 이게 탑파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부도라고도 하고 포도라고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거는 다시 또 불이기도 하거든요. 부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포도왕과 휴도왕이 동격이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동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휴도왕을 부처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무슨 소리냐면 휴도왕이라는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석가족왕이란 말에 줄여서 휴도왕이라 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김일제는 결국 석가족에 갈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휴도왕은 부도왕이라고 했으니까. 위례하게 서윤전에도 보면 천축국 나죠. 대월제 쪽에 나오는데 그 나라 왕이 부도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봐요. 그러면 휴도 부 이렇게 입꼬리잖아요. 그죠? 부처를 또 부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가 지금 근인부터 해서 쭉 논리를 상황 정황을 보면 실제로 기록상에도 그 원지산하고 그 화사주당의 월지하고 사카가 살았다고 나오고. 휴도왕이라는 거를 부도왕이고 포도왕이고 부도왕이니까 결국은 부처왕이란 말인데 이 사람이 부처란 소리가 아니라 석가족 왕이라는 소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구조까지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쭉 하면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불교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교사전에 불교사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부도는 그죠? 부도, 부두, 포도, 불도, 그죠? 불타, 손도파, 타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을 전체로 봤을 때는 휴도왕이라고 한 거죠. 휴도는 결국은 부처왕이라는 개념, 그냥 글자 그대로는 부처왕이라는 건데 실제로 부처왕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처는 석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석가족 왕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고 보면 이제 다음에 또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자료가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는 게 이 사람이 서안 지역에서 864년에 32살에 죽은 사람인데 부인인데 이 사람이 신라 김씨예요. 신라 김씨인데 당나라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시집 갔다가 후처로 들어갔다가 애 둘 낳고 일찍 죽었어요. 32살에 죽었는데 이 비석이 원래는 1954년에 발견되는 한국 학자한테 발견되기는 아직 5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 비문에 먼 조상의 이름은 김일제죠. 흉노조정에 몸담고 계시다. 아버지 휴도왕 흉노조정에서 뵀잖아요. 서한에 투항해서 김일제 투항했잖아요. 무제 아래서 벼슬 다 맞는 사실 기록이죠. 이 사람이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기에서 황제가 그를 발탁해서 시중 상시 이렇게 최고위관료라고 임명하고 투후 원래 투정후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은 투후라고 하는데 원래 투정후 정자는 정자 봉하신 이후 7대에 걸쳐 벼슬함에 눈부신 활약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경조군 장안에 있는 경조군 장안에 살았던 정착하게 되니 이런 일은 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보다 견조가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일을 하면 몇 세대에 어진이가 나타나는 말이 여기서 증언할 수 있다. 요 밑에 보세요. 한이 덕을 덜어내 보이지 않고 난리가 나서 괴로움을 겪게 되자 곡식을 싸들고 한나라를 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멀리 떨어진 요동에서 그죠? 감아져 들어가죠. 요동왕 아유탁 얘기가 있잖아요. 상궁유사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 단서를 보강할 자료가 없었어요. 앞에서 상궁유사 있는 내용을. 근데 지금 이게 5년 내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집안이 글로 이주했다는 게. 근데 거기 포도왕을 휴도왕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삼중탑이 있었다 하고 뭐냐 하면 이 집안이 원래 사카족으로 불교하고 관련 있는 집안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최근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천 아니 그 비문에 나왔잖아요. 김일제 이후로
7대를 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대 후예가 표현이 요거 7대가 됐을 때 한나라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막인 세운 나라가 신나라거든요. 신나라가 20년 정도 버티는데 이 신나라를 세울 때 김당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세운 제가 누구지? 그 왕이 이모부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후한의 광무제한테 지거든요. 광무제가 다시 뒤에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이 집안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요동으로 지금 갔다 하잖아요. 그때 삼국유사에는 요동에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있는 요동에 왔다는 얘기가 아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비석이 발견되니까 왔잖아요. 그죠? 사실은 요동에 왔다가 평양으로 들어왔다가 313년에 이 많은 무리들이 제가 보면 서라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씨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는 배경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힘을 얻게 되는 거는 낭랑이 313년에 멸망하고 평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삼국사기도 보면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잔이라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실물이 비석이 여기 보면 거기 대당 고 김씨 뭐 김씨 부인 그죠? 김씨 부인 요명 여기 나온 내용이 아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신정선생 조선한국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나는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독자들은 그냥 그 내용을 자꾸 그냥 믿거나 이런 수준이지만 지금 그냥 주제별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해제를 하면서 역사의 본질, 진실의 바탕으로 한 우리 삼고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보면 논리를 좀 만들어 봤지만 제가 보면 김일제 집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김씨들은 사카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그거 여러 번 했잖아요. 신라 귀족들 인고를 조사하니까 그죠? 북에는 스키타이하고 인고이 가장 가까워요. DNA가 목에는 소흉로 혹은 스키타이하고 제일 가까운 걸로 나왔어요. 이건 중앙대에서 조사를 해서 KBS에서 발표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걸 다 종합해도 지금 휴도왕이라고 나오는 세력은 단순히 흉로의 우연에 있던 그냥 흉로라고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타 계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신라가 진평왕 때 이럴 때 진종설이 부처 진종설이 나왔을 때 이게 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강단에서도 뭐 이렇게까지 욕구한 사람도 제가 보면 마치 거의 없는 거로 아는데 좀 여러 가지 이게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오늘 몇 가지 할게요.